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싶은데 그래도 한낮에는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다 보면은 땀이 꽤 나고 날이 꽤 덥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은데요. 요 부용이 아주 예쁘게 피었었는데 그 피었던 꽃들을 다 잘라주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다 잘라주었는데 한동안 꽃이 없이 그 위로 쑥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계속 잎이 자라더니 다시 봉우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2차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송이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봉우리들도 각 포기마다 이렇게 봉우리들도 여기도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 피었을 때만큼 그만큼 봉우리는 아닌데 그래도 한 송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송이의 봉우리들이 올라와서 또 한 차례 부용꽃들이 필 것 같아요. 부용은 이쪽에도 봉우리가 또 있는데 부용은 이렇게 꽃이 처음 피었을 때 그 시든 꽃들을 시드는 대로 다 잘라주면 이렇게 또 한참 잎을 올리면서 준비를 하다가 다시 2차로 이렇게 또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지금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부용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여기도 개구리 한 마리가 저희 정원에는 개구리가 꽤 많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용꽃처럼 한 차례 그 시든 꽃들을 잘라주면 꽃을 다시 예쁘게 피우는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부용도 그렇게 잘라주면 또다시 꽃이 피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2차로 핀 후에는 이제 날이 쌀쌀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꽃은 피지 않는데 그래도 그 이 잎들은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뿌리를 키우기 때문에 그 시들 때까지는 계속 보고 두고 보고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게 하고 그리고 늦가을에 다 시들었을 때 이 포기를 잘라주던지 아니면 내년 봄에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이 시든 줄기를 잘라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작년에 시든 줄기를 잘라주었던 것들이고 요런 것들은 이제 죽는데 그 옆에 뿌리 그 속에 뿌리에서 새로운 수 싹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부용꽃이 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보다 지금 부용이 굉장히 키가 커져서 작년에는 이 울타리를 넘지 않았는데 부용이 올해는 울타리 거의 가깝게 키가 컸습니다. 뿌리가 커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아마 포기도 풍성해지고 키도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꽃도 더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지금 2차로 다시 예쁘게 개화를 하고 있는 부용이고요. 이렇게 보고 가을까지 잎을 그대로 두고 키우면 됩니다. 요즘에는 켈론의 꽃들이 정말 예쁘고요. 화사한 분홍색이 이 지금 정원에서 아주 정원을 환하게 해주는 그런 꽃이고요. 이 하얀 바람꽃은 봄에 피었었던 꽃인데 이렇게 한동안 또 아무 소식이 없더니 한 송이 봉우리가 올라와서 얼마 전에 피어서 지금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에도 또 꽃이 피네요. 짧게 잘라주었던 분홍 조합이 새순들이 아주 풍성하게 올라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가지 끝에 꽃봉우리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분홍 조합을 가지치기를 짧게 하고 꽃이 또 필 수 있다고 올려드렸는데 꽃눈을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분홍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곁가지에서 나오는 새순에서 모두 꽃이 필 수가 있기 때문에 꽃눈을 신경 쓰지 않고 잘라도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과 키만 보고 이렇게 다듬어 주면 꽃이 또 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홍 조합을 완전히 땅 있는 데까지 다 자르지 않는 이상 가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가지에서 나온 새 순에서 다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꽃눈을 신경 쓰지 않고 잘라도 꽃이 잘 필 수가 있는 분홍 조합입니다. 제주 상사화가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요. 색은 이렇게 약간 연한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색으로 피네요. 얼마 전 저희 정원에서 분홍 상사화가 피어서 예쁘게 보았는데 상사화 꽃이 오래 피어있지는 않아요. 분홍 상사화 꽃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꽃대만 쑥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어서 그런 모습이 참 신기하고 꽃 색깔도 참 예쁘네요. 연한 오렌지색인데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시들고 나면 밑에 이제 구근이 겨울을 나고 봄에 싹이 올라와서 여름까지 잎이 자라다가 여름 무렵 휴면을 하고 이렇게 요 무렵에 꽃대만 올라와서 꽃이 피죠. 그래서 상사화인데요. 요거는 그 중에서도 제주 상사화입니다. 꽃이 지금 두 송이가 피었고 요 상사화는 꽃대 하나에서 봉오리가 여러 개 올라와서 끝에서 아주 여러 송이의 꽃들이 탐스럽게 피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봉오리들이 지금 몇 개 더 있어서 더 피면 이렇게 꽃대 끝에서 화사하게 꽃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쁜 제주 상사화입니다. 나도 샤프란 꽃도 활짝 펴서 아주 예쁜 모습인데요. 이 핀 모습이 샤프란 꽃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나도 샤프란이라고 하는데 그 염료를 만드는 차로 마시는 그 샤프란 꽃과는 종류가 좀 달라서 지금 이 나도 샤프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신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수선화과이죠. 수선화과이고 그리고 염료를 만드는 또 차로 마시는 샤프란 저희 정원에도 있어서 이제 곧 꽃이 필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북꽃과입니다. 그래서 종류 자체가 다른데 꽃 모양이 비슷해서 이름이 그렇게 얘는 나도 샤프란이고 염료를 만드는 건 샤프란이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꽃이 상당히 크고 또 하얀색이 참 예쁘고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봉우리들이 계속 올라와서 한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저희 정원에는 이제 이쪽에 샤프란이 있는데요. 아직 구근이 안에 들어있는데 싹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서 그렇게 예쁜 샤프란 꽃이 피게 됩니다. 나중에 피면 조금 전에 보았던 나도 샤프란과 한번 비교를 해서 꽃을 볼 텐데요. 이 샤프란 꽃은 색깔도 아주 보라색으로 예쁘고 그 빨간 암술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심었던 콜치컴 구근인데요. 그때 심을 때 일부 싹이 조금 나왔던 그 콜치컴은 벌써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왔네요. 금방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방 이게 쑥 올라오면서 끝에서 분홍색 아주 예쁜 꽃이 피게 됩니다. 지금 꽤 많이 올라와서 곧 콜치컴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 한 꽃대에서 여러 송의 꽃이 피어서 좀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꽃은 계속 그 봉우리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한 송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 이 도라지가 굉장히 크게 커서 지금 이렇게 쓰러진 상태로 꽃이 피었는데요. 얘를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지 않게 하려면 봄에 싹이 올라올 때 얘도 잘라주면서 키우면 키가 좀 이렇게 크지 않고 꽃이 필 무렵에 쓰러지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라지 이쪽이 제가 잘 자주 오지 않는 곳이어가지고 꽃이 펴도 그때그때 보지 못하고 그런 곳인데요. 이 도라지도 제가 봄에 미쳐 잘라주질 못해서 그대로 커서 키가 너무 커져서 이렇게 쓰러진 채로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봄에 좀 잘라주면 키가 작게 그렇게 쓰러지지 않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키를 좀 잘라줘야겠어요. 너무 좀 쓰러져서. 미니 가오라도 꽃
꽃이 많이 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비 모양의 꽃들이 화사해 보입니다. 이거는 분홍색으로 피는 홍접초입니다. 미니 가우라라서 얘는 키를 잘라주지 않아도 아주 크게 자라지 않아서 아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우라입니다. 정원에 아주 그늘진 곳이 있다면 전혀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키우기 좋은 맹문동이죠. 요새 맹문동 꽃들이 이렇게 꽃이 피어서 요 연보라색 꽃들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데요. 제가 키우는 이 맹문동은 무늬 맹문동이어서 꽃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잎이 무늬가 있어서 잎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무늬 맹문동입니다. 일반 맹문동과 요 잎 모양만 다르고 무늬가 있는 요 모양만 다르고 꽃은 이렇게 같은 연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는데요. 이렇게 나무 그늘이나 아주 그늘진 곳에 모아서 심어 놓으면 요즘 이렇게 꽃이 일제히 피면 연보라색 이 색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쁜 꽃을 보고 있고요. 그 앞에는 이거는 좀 작게 보이는 그리고 색도 약간 진하게 보이는 그런 맹문동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포인트로 심어 놓은 흙 맹문동인데요. 잎이 올라올 때는 연두색으로 올라오는데 점점 잎 색깔이 지금 이제 검게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흙 맹문동이고 일반 맹문동이나 무늬 맹문동보다는 크게 자라지 않고 또 포기도 크게 커지지 않고 그 포인트로 좀 멋스럽게 볼 수 있는 흙 맹문동인데요. 지금 싹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검게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기도 훨씬 작고 또 이것도 꽃이 핀다고 하는데 아직 꽃대는 안 올라왔네요. 올해는 유난히 제비나비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저희 정원도 그렇고 또 다른 곳을 가보아도 작년보다는 제비나비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비나비가 아예 능수와 꽃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자주 날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분홍 미니질레는 이것도 한 차례 잘라준 후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분홍 미니질레인데요. 이렇게 예쁜 분홍색의 작은 장미꽃 같은 꽃들이 무수히 많이 피어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포기도 굉장히 작고 작게 자라면서 꽃은 이렇게 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한 정원에서 작은 정원에서 보기가 좋은 그런 꽃이고요. 이쪽에 하얀 겹 미니 찔레도 이렇게 또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시든꽃을 좀 짧게 잘라주었는데 새로 새싹이 올라오면서 그 끝에서 또 겹 미니 찔레가 피고 있습니다. 우리 앞쪽에 있는 봉오리는 빨간 미니 찔레인데요. 또 지금 봉오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미니질레들도 가을 무렵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르네라는 봄에 아주 예쁘게 물망초와 같은 꽃이 피었는데요. 이렇게 간간이 또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꽃이 또 피네요. 이렇게 아주 하늘색의 작은 물망초를 닮은 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봉오리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잎은 이렇게 은빛이 난 아주 예쁜 잎이고 얼똥을 자라고 그늘에서 약간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면 브루네라 한 포기 심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보고 있고요. 오이풀 꽃도 지금 봉오리들이 다 피면서 아주 멋스럽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느다랗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들이 끝에서 자주색으로 이렇게 방망이 모양으로 예쁘게 핍니다. 아주 멋스럽고요. 키가 쑥 크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심어 놓으면 아주 멋있게 볼 수 있는데요. 얼동도 잘하고
또 포기도 잘 늘어나는 그런 야생화입니다. 흰색 플록스 꽃도 2차로 개화를 또 다시 해서 이렇게 화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건 최근에 잘라줘서 아직 새순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미리 진작에 잘라줬던 거는 벌써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즘엔 곽꽃이 계속 새로운 꽃송이가 피고 또 필 때마다 다른 색의 꽃이 피고 해서 너무 예쁘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색깔도 화사하고 꽃 모양도 겹꽃도 있고 해서 예쁘게 보고 있는 곽꽃입니다. 이렇게 그 봄에 한 차례 피었던 꽃들이 시들고 나서 2차로 꽃들이 새로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생 꽃들인 이런 곽꽃이나 또 미니 백일홍 같은 꽃들도 여름부터 계속 지금 피어있는 상태고 해서 화사한 꽃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